네, IT도 그렇고 또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대장주보다는 중소형 섹터 이쪽 중소형 단에서 좀더 매력을 보시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요인에서 지금 뭐 2차 전지는 약간 다른 요인이 있는데 네. 중소형 IT 같은 경우는 그 주도 대형주군을 아직 중소형주까지 그 실적에 반영을 못한 요인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소형 쪽의 IT를 이제는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약간 노후이긴 한데 네. 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또 다른 변수가 있잖아요. 기업 분할 이슈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논외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다 보니 그 대형주군의 상승이 아주 이전에 나타났다가 지금은 둔화되어 있는 요인이 있고요. 네. 그 산업이 좋은 상황에서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소재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소재 업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보면 2차전지랑 IT를 조금 비교한다면 이제 오늘까지 분위기는 일단 IT 쪽이 좀더 강해 보입니다. 자, 관련 종목 조금 살펴보면서 그 안에 가장 주목할 종목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기술적인 추세 측면에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대덕전자라는 네. 종목입니다. 최근에 그 주봉 주가 추이를 놓고 봤을 때는 한 달에 고점을 그 돌파하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측면에서 추세 형성이 이루어졌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지면은 아주 심플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장비 업체인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강한 모습을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추세적으로 이 전방의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살펴볼 종목은 네. 첨보인데요. 2차 전지 쪽이군요. 예, 네. 2차 전지 쪽인데 이게 그 소재 쪽도 환경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요인에서 실적이 늘어나지만은 이 원재료에 이어지는 제품 가격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이 부분에서 증설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기업의 실적은 더 가파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증설 시점이 내년 타겟에 맞춰진다고 하면은 미리 예상된 실적보다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승은 실적이 먼저 나타나지만은 주가는 더 이전에 빠르게 상승할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주가 상황에서도 충분히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지어볼 수 네. 있겠습니다. 매매 전략 좀 마무리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주가 수준이 레인지를 좀 넓게 잡았는데요. 매수가는 31만 원에서 33만 원대에서 적극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28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